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초식동물이죠, 임팔라 앞에 섰습니다. 야, 육식동물은 갖고 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또 초식이 나와버렸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가요, 옛날에 그랜저랑 한번 붙어보려다가, 옛날에 그때 당시 그랜저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예요? 타이슨. 다 그랜저랑 붙어보기 전에는 얘기를 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막상 붙어보면은 와, 망했다. 그 차 중에 하나예요. 진짜 도로에서 이거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임팔라?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최대 장점이 중고차 값이 어마어마하게 싸요. 얼마? 신차 값은 거의 4천인데 중고차 값은 1,500? 감가 대박. 미국 차.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혹시 카푸어 아니야? 감이 좋아요? 오늘 나오는 출연자분이 자기는 카푸어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저는 카푸어일까요? 라는 주제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정체성에 혼란이 온대. 저는 꽃사슴인가요? 호랑이인가요? 아니요, 임팔라요. 네. 오늘의 사연자를 만나서 이분이 진짜 카푸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이고, 우리 오늘 밝다. 밝아. 뭐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여자 카푸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카푸어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전 카푸어 아니에요. 네네, 아니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카푸어 같아가지고. 아, 남자친구가요? 네. 왜 막 속이 터졌어요? 그래서? 네, 좀 열받아요. 좀 열받아요? 네. 벌써 인상이 장난 아닌데요?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이인가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네, 하는 행동이. 네. 아주 그냥 등짝을 그냥 스매싱 날려야 돼요? 그 맞아요, 정도? 맞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일단 남자친구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생각인지? 네, 네. 아, 그럼 남자친구분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뭐야. 잠깐만. 이 날씨 더운데 자고 있었어요? 이 연기하려고 아주 힘들었겠네. 아, 남자친구분이에요? 네, 저는 남자친구 임팔라 차주입니다.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이 네. 너무 지금 뭐 걱정이 돼서 지금 뭐 카푸어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또 본인은 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전혀 아니죠. 아, 전혀 아니에요? 네. 이 당당한 느낌 뭐예요? 이제 한번 일단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아유, 일단 안녕하세요. 어떤 커플인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는 대학교에서 만나고 졸업하고서 지금까지도 이쁘게 만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임팔라 차주 커플입니다. 혼자만 이쁘게 그려가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지금 여자친구분은 걱정이 상당히 많던데 왜 카푸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을 안 해? 네. 결혼을 생각한다면서 저축을 안 해? 희망, 그거 청년 희망 적금도 네. 한다라고 해지했어요. 왜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축을 안 해요? 결혼 생각한다면서? 저축을 하려고 이제 돈을 많이 모으러 네.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고. 아, 시점이에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전 지금 27살입니다. 27살? 네. 그럼 미친 듯이 저축을 해야 될 텐데? 여자친구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도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 나중에 부분을, 네. 혹시 또 헤어지게 되면 결혼 못할까 봐? 아, 맞아요. 아, 그래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알았어요. 이따가 특히 이 커플의 정확한 좀 경제 사정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 차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들어본 다음에 네. 제가 좀 판단을 해볼게요. 아, 근데 여자친구분은 뭐 어떻게 남자친구가 이 차 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아, 그냥 그랬어요? 네. 왜요? 딱히 예쁜 거 같지도 않고. 아, 그래요. 설마 불교? 아, 불교는 아니고요. 여기 십자가 들어있어서? 아.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저의 드림카를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좀 속이 많이 상한데요. 아, 그리고 얘기 안 했죠?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아, 맞아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몰라요. 그런데 남친이 뭐요? 로봇으로 변신해요. 몰라, 뭐야? 아,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프로포즈 할 때 보여준다고. 아, 뭔데? 진짜로요? 네. 아,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아, 또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좀 알려줘요. 어떻게 변하는 건지. 사실 프로포즈 할 때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앞에 본넷을 열면 얼굴이 딱 나오고 바퀴에서 팔이 딱 나오고. 왜 안 믿지? 안 믿어? 진짜예요. 보여줘요? 진짜요? 네, 진짜? 보여줘요? 얼굴 보여줘요? 진짜요, 근데? 네. 아니, 진짜요? 그래서 이거 트랜스포머에도 나온 차잖아요. 아니, 그 범블비는 알아요. 아, 얘도 다 변신해요. 얘네 나오는 차는. 아니, 근데 진짜요? 네. 맞아. 쉐보레는 다 그렇게 설계가 된 차예요, 애초에. 그랜저랑 K8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가도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중고가로 1,500 주고 사셨다면서요? 1,500
초반에 샀습니다. 와, 그럼 혹시 가격 대비 비하면은 그 크기 살려면 이거밖에 없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차가 좀 이렇게 장고장이나 문제점이 엄청 많던데. 장고장은 저도 인터넷 같은 걸로 네. 많이 찾아봤는데 네, 네. 뭐 본넷의 시냇물 소리라든지 뭐 기원디의 시냇물 소리? 네. 마치 계곡에 놀러 온 것 같지? 네, 맞아요. 네, 네. 뭐 따로 여행 갈 필요 없이 그냥 아, 따로 여행 갈 필요 없이? 네. 그리고 차 안이 더 저 트렁크에서도 막 물 샌다는 소리도 있고? 네, 트렁크 누수도 있고. 아, 그럼 워터파크? 네, 맞아요. 아, 놀러 갈 필요 자체가 없는 차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아, 다양하다 진짜. 네. 근데 아쉽게도 제 차는 뽑기를 잘해서 아. 장고장이 전혀 없는 차입니다. 아, 근데 차가 네. 크롬이 너무 많아요. 네. 크롬 이렇게 많으면 좀 살짝 노티나는 느낌 안 나요? 하, 노티도 나고 크롬이 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크롬이 겨울에 저같이 좀 세차를 좀 간만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 네. 그게 겨울에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염막하시면 돌을 깔아놓은 아, 네네네. 그게 크롬에 묻으면은 변색이 쉽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크롬에 묻으면은? 네, 그래서 한번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크롬이 너무 심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다 크롬, 여기도 크롬. 어? 이 사이드미러 저랑 똑같네요? 어, 저도 이거 튜닝했는데? 아, 진짜요? 네, 은색으로 랩핑했어요. 뭔가 고성능처럼 보이려고. 맞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네, 저만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도로에 저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차 크기가 엄청 길어요. 요 정도 차 크기를 몇만 탄 걸 사신 거죠? 저는 89,000 탄 걸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1,500? 네. 어, 이거 오랜만에 영상 하나 띄워야 되는데 카푸어에게 추천하는 차? 아,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아, 수? 네. 백수의 왕? 근데 차는 임팔라? 맞습니다. 지금은 백수인 상태고 한 달 전까지 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아, 서빙 일을 했었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지금은 돈 수입이 없어요? 지금은 수입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는 얼마씩 벌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200 설마 풀알부? 60개월 풀알부 하고 왔습니다. 아, 1500월 60개월 풀알부? 네, 맞습니다. 장하다. 여자친구 이런 거 알아요? 아, 잘 모르는데 이런 개념 모르죠? 네, 네 그렇죠. 1500 풀알부 얼마씩 나가나요, 월? 한 달에 차값만 43만 원 나가고 있어요. 43만 원? 네.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지금 한 160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할부로 그것도 12개월 해가지고 한 달에 아, 10만 원 초반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벌써 58만 원 나가네요? 네, 맞아요. 58만 원에 기름값 얼마 나가나요? 원래 일하고 있을 때는 네. 퇴근만 해가지고 뭐 깨작깨작해서 보름에 1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30, 40 드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녀요? 뭐 그냥 제가 용인 살고 네. 여자친구 서울 살고 아 용인 살고 서울 살고? 하면, 네. 아 그럼 한 달 그만 40이면 벌써 한 달에 나는 게 98만 원이거든요? 네. 98만 원? 맞습니다. 자, 집은? 집은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왜 제보했는지 지금 얘기하면서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아, 오세요, 안 와요?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와요, 안 와요? 오고 있습니다. 네? 월세가 얼마죠? 월세가 지금 30만 원인데. 요거만 해도 지금 월 120이 나가요. 거의 130 가까이 나가거든요, 관리비까지 하면. 네. 한 달에 200 벌면 70 남잖아요. 네. 그쵸? 네. 그 돈으로 생활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저는 여자친구만 만나기 때문에 네. 데이트 비용으로 다 써서 네. 그 돈으로 충분합니다. 저축은요? 저축은 지금 현재 제로. 모아둔 돈도 제로. 이놈의 새끼. 아, 나 미안합니다. 네, 제가 한 번씩 변신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잡아. 송 PD 한 번씩 잡아줘요. 아, 모아둔 돈이 좀 있겠지. 모아둔 돈이라기보다는 네. 저번 달에 월급 받은 걸로 소진하면서 유지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하고. 그럼 모아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차를 끌 생각을 왜 하죠? 지금 이걸 돈으로 저축을 하고 지금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혼자만의 생각? 아닙니다. 그래요? 임팔라가 드림카였기 때문에 네. 꼭 사야 됐었고 월급을 받은 통장을 보고 네. 할부를 뽑아봤더니 나는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네. 그래서 그냥 기습적으로 매장 가가지고 하나 업어온 다음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차의 신뢰. 어, 뭐 큰 기대는 않지만 항상 미국 차는 외관에 비해서는 아 신뢰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다르신데 여자친구분은 어때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인상 쓸 때 진심이었어. 근데 요 실내가 이 노란색 스티치랑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요즘 좀 뭔가 화려한 실내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실내. 친구분 이거 팔걸이로 좀 많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네? 손잡고. 아, 손잡고 다녀요? 오, 로맨스. 오, 로맨스. 저희는 서로 누가 팔을 놓냐로 무지하게 싸우거든요. 그리고 진짜 변신할 때 먼저 여기가 1차로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쪽에 쭉 해서 딱 올라갔죠. 어때요? 여기다 이제 지문 인식을 해요. 거의 나를 지금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쪽에 좀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0cc잖아요. 네. 2.5, 2000cc고 마력대도 아직 200마력은 안 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차는 좀 잘 나가요? 차는 솔직히 잘 안 나갑니다. 임팔라니까? 네, 치타가 오면 그냥 잡혀요? 그냥 잡힙니다. 아, 그냥 초신감? 네, 다 놔줍니다.
그러면 아, 제가 아까 잠깐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일단 저축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네. 그리고 요 차 돈 나가는 돈이 아까 제가 기름값까지 하니까 월 80이 넘어요. 월 8, 90이 돼요. 네. 솔직히 그 돈을 아껴 쓰면은 네. 그 돈만 지금 몇 년간 저축을 해도요 돈이 모여요. 네. 둘이서 새로 뭔가 시작할 돈이. 근데 그 돈 자체를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이 돈은 소모품이에요. 예. 네. 또 그런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세요? 이제 알죠. 아, 이제 알아요? 네. 저는 이미 카푸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저축을 조금이라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지금 모아둔 돈도 없어요, 일단. 모아둔 돈도 없지. 월세로 돈 그냥 나가지, 차로 나가지. 그리고 나이가 24살이 아니에요. 또 27살이지. 좀 있으면 28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카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친구분은 아직.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뒷모습은 진짜 할 말이 좀 없는데요? 솔직히 좀 너무 안 이쁜데요, 뒷모습은? 뒷모습은 마세라티입니다. 아, 마세라티예요? 네. 아, 이게 마세라티? 마세라티. 이게 임팔라라고 써 있는데요? 네. 사실 뒷모습은요, 우리 국산차들이 솔직히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인정합니다. 네. 그 이제 K 시리즈나 그랜저 시리즈? 네. 이런 게 좀 더 이쁜 것 같고, 대신 장점이라 치면은 진짜 지금 이 순간 여기 한 바퀴 돌아도 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쵸? 지금 이 순간 돌아도 엄청난 희소성. 네. 와, 저게 임팔라가 간다가 아니고, 저 차는 뭐지? 이러고 쳐다볼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여기서 사람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가끔 자요. 아, 이쪽 진짜 트렁크 부분이 좀 말도 안 되게 깊어요. 그냥 이거 골프백이 세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혹시 발로 닿는, 발 그 센서? 아, 당연하죠. 발 한번 비춰줘봐요. 발로 한번 차보실래요? 오, 되네. 뒷좌석은 솔직히 그랜저랑 K7에 비하면 넓은 편은 아니다, 그죠? 아, 그래요? 네. 다른 차 뒷좌석을 안 봐가지고. 아이, 뭐 광활이에요, 광활.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거의 없고? 그냥 네. 두 분이서만 앞에 타고? 네. 아, 제가 다 앉아볼게요. 아, 이게 왜 경쟁력에서 밀렸나 봤더니 진짜 그랜저랑 K7, K8 있죠? 네. 진짜 광활해요. 아, 이거 이 공간이랑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S클래스 롱바디보다 좀 작은 수준 정도 돼요, 뒷좌석이. 아, 국산차 뒷좌석. 네네. 아. 근데 이거는 많이 좁네. 그러니까 뭐 저 두 분이 넓은 뒷좌석은 필요하진 않겠지만 쉽게 막 초식남이 육식남이 될 정도의 공간은 아니에요, 요 공간이. 그래서 제 키에 한 요 정도고요. 근데 패밀리카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도시락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와, 저 이런 도시락 처음 보거든요. 옛날에 그 어때, 이런 느낌 도시락 본 적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 도시락이에요. 차는 초식차인데, 저 이걸 딱 당길 때 있죠, 이런 때. 네. 괜히 내 팔 근육을 보면서 한번 감탄하는? 아, 맞습니다. 요 느낌 살짝 근육남 느낌 나는데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 분노의 질주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맞습니다. 와, 이거 좀 멋있는데요? 자, 일단 이 차도 옵션 웬만한 건 다 있잖아요. 네. 앞좌석에 뭐 통풍이랑 통풍 시트랑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열선 시트도 있고, 뒷좌석은 통풍 없죠? 뒷좌석에는 열선만 있어요. 아, 열선만 있어요? 네. 이제 이 임팔라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중고로밖에 못 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고로 사기는 가격대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중고 때 이만한 차 그 가격에 구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대 분들이나 뭐 첫 차로 구매할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첫 차 구매 강추차? 네. 하지만 이 차처럼 좀 뽑기를 잘해야 돼요. 아까처럼 워터 에디션이 좀 많이 나는 차거든요. 이 차를 타오시면서 혹시나 또 이 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어때? 장점은 뭐가 있어요? 아, 임팔라를 살 때 장점은 네. 이렇게 좋은 퀄리티 차를 네. 1,000만 원 중반이면은 좋게 살 수 있는 걸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여자친구분 이 차 장점이 뭐예요? 커요. 커요? 앞에가. 아, 앞에 운전석 이런 자리가? 네, 네. 아, 이런 데가 되게 크고, 네. 공간이 넓고. 네. 근데 뒷좌석은 또 어떤가요? 그냥 탈만한 것 같아요. 아, 탈만한 것 같아요? 네. 아, 차가 큰 게 좀 장점이다. 네. 장점 벌써 두 분 다 거기서 끝이에요? 이쁘다, 싸다? 이 정도? 아, 그럼 가성비? 네. 그럼 이제 단점은? 아, 이 차를 살 때 요거 좀 아쉽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앞에 물소리 나는 거랑 뒤에 트렁크 누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미션이 제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미션이 조금 말을 안 들어요. 아, 미션이 말을 안 들어요? 네. 미션 임파서블? 맞습니다. 미션이 조금 밟으면은 그게 또 안 따라와주고 네. 멈출 때도 2단에서 가끔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게 모든 임팔라가 그런지 아니면 제가 미션이 조금 이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축할 거예요? 그리고 일 구할 거예요, 이제? 일 구해야죠. 그죠? 지금 놀고 있잖아요. 네. 노니까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백수의 왕?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은 데이트 비용 누가 내요? 지금은
서로 내고 있고요. 아, 더치페이? 네, 여자친구는 일한 돈으로 더치를 하고 있고, 저는 아. 뭐 월급 받은 돈에서 받았던 돈을 이제 깎이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되면서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걱정을 해서 나왔는데 본인도 이제 카푸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원래는 카푸인지 좀 모르고 그렇게 느끼고 살았었는데, 네. 요 근래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근데 내가 하나 안 물어봤다. 또 엄청난 또 초금수죠? 누가요? 제가요? 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이제 이것도 모르고 제가 까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까불었을 수도 있어요. 아 또 금수저는 아니시고.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날도 벌고, 더운데 원래 저렇게 스킨십 하는 거구나. 돈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해서 미래 준비 열심히 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사랑해. 어?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크 먹기로 했는데 좀 질려서 로브스터 사주면 안 돼? 나 커피는 쏠게. 아, 그래? 커피 사줘야 되니까. 커피도 사주면 안 돼?